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떼어 먹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열두 광주리씩 거두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식사 끼니도 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태가 나도록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군중들의 형편을 다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 이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허기진 군중들을 배부르게 실컷 먹이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고픈 것을 다,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구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도 그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같으니라. 행여나 여러분,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장래가 어떻고 뭐 계속 이렇게 염려 근심이 되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자체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흥하든지 부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에 참뜻을 뒤돌아보면 worry라는 이 말인데, worry라는 말은 짐승이 목을, 숨통을 꽉 쪼아버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면 우리의 숨통을 꽉 쪼아버리니까, 숨통이 쪼이니까 첫째,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두 번째, 찬양을 못 들어 숨통이 쪼여오는데, 세 번째,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절망 자포자기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자기의 육신의 것을 뒤로 다 하고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손길을 통해도 그 가정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 또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jkm.group.inc@gmail.com입니다.